지금까지 우리 그 성우분들, 프로분들의 신앙송을 이제 이렇게 감상하셨는데, 과연 또 시 자체를 좋아하는 아마추어분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스페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 청과 부장님이신데요. 백석봉 부장님을 모셔서 봄비 이수목님의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박수를 부탁합니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목소리는 미약하나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봄비 이수복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 오겄다. 푸르른 보름밭길 맑은 하늘엔 종갈새만 무어라 짓거리었다. 시세워 번그러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새로이 짝하여 서고 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겄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뭐 인간적이고 좋죠. 성우분들의 시는 조금 좀 정리가 된 듯한 매끄러운 매력이 있다면 자연인의 신앙송 모습은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죠.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아, 사모님. 아이, 참, 저는 자꾸 습관이 나온, 밤에 뭔 일을 하는지 저는 자꾸 우리, 그저, 아줌마들 보면, 사모님. 제비인가, 제가.